인간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행해진 자연 파괴와 개발 행위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후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술이 개선된 육상 풍력 발전의 경우 경제 선면에서 화석에너지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활용부지의 한계,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고고도 바람에너지를 활용한 공중풍력발전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개념의 재생에너지 기술입니다. 우선 공중풍력발전의 잠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워형 풍력터빈이 운영되는 고도에서 지구상 바람이 갖는 에너지량은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400테라와트입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인 20테라와트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람 자원의 편중, 수심으로 인한 해상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설치된 타워형 풍력터빈의 설비 용량은 이에 0.2%에 불과한 750기가와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이 운영되는 고도에서 지구상 바람이 갖는 에너지량은 1800테라와트 이상입니다. 이는 타워형 풍력터빈 고도의 에너지량 대비 4.5배 이상 크며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90배를 넘는 양이죠. 높은 고도의 바람 에너지는 강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역이 월등히 넓어져서 지구상 상당한 지역에서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명 하늘을 나는 발전소라 불리는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은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발전장치가 지상에 위치하는 지상발전 방식 공중풍력 시스템은 발전기를 포함하는 지상장치와 높은 고도의 바람에너지를 수집하는 윙,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로프로 구성됩니다. 연이나 글라이더 형태의 윙이 바람에너지를 수집해 로프를 당기면 장력으로 변환된 에너지가 지상장치의 발전기에 전달되고 이것이 회전에너지로 작용하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의 윙은 공중에서 바람을 가르는 비행을 통해 바람에너지를 수집하는데 이는 바람개비를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들고 달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최소 풍속고도인 초기고도에서부터 허용가능한 풍속고도인 제한고도까지 팔자 형태의 비행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모드와 윙을 초기 고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전력을 소비하는 전동 모드를 반복하며 누적된 순에너지를 발전 전력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중풍력 시스템은 윗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 타워형 풍력터빈과 달리 하중의 지지를 위한 기초화 타워를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발전 구축 시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수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유식 시스템을 보다 경제적이고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공중풍력 기술은 세계의 선도적인 연구 그룹들에 의해서 경제성과 타당성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공중풍력 시스템은 이제 소용량 이동식 시스템부터 대용량 발전 규모의 시스템까지 이제 다양한 규모로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해서 마산해양신도시에 설치해서 이제 시험 중인 본 시스템은 이제 국내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운용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